오늘은 췌장염 치료에 좋은 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쑥은 4, 5월을 대표하는 건강음식으로 단군 신화 때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옛 속담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각종 병을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중입니다. 쑥은 성인병을 고치는데 3대 식품으로 손꼽힐 정도이며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유지시켜 잔병치레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일주일에 2, 3회 정도 쑥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집안에 암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없게 된다고 하니 꾸준히 채취해서 드셨음 합니다.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된장에 시래기나 쑥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항산화력은 30배가 넘게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쑥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짙은 엽록소 등의 인체 면역 활성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 성분이 굴보다 4배이고 소고기는 10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물로 위장과 신장 및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약명은 에어비라 해서 건조시켜 약숙으로 식용 및 약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한여름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오랫동안 장복하면 냉기를 몰아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탁해진 피를 정화시키는 효과로 혈액순환 장애를 막고 살균 및 진통에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쑥 추출물은 고지혈 및 갱년기 환자에게 투여하면 총 콜레스테롤 감소와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하였고 피부와 뼈 연골의 콜라겐 함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표한 대학병원에서 쑥 추출물이 유파틸린의 췌장염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췌장염은 사망률이 20, 30%에 이르게 하고 그간 대중적 치료법에 의존해야 했던 간질성 급성 췌장염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언론을 통해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 중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파틸린을 사용했을 때 급성 췌장염 초기 반응인 아밀라아제 활성이 41.0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증인자 베타의 발현은 각각 72.83%와 49.76% 감소했으며 반면 항염증인자의 발현은 각각 2.38배와 2.44배 늘어났습니다. 쑥은 당뇨 환자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에 매우 필수적이고 인슐린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쑥은 췌장 손상을 막고 샘유관의 재흡수 능력을 증가 및 조절하여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장내 유해균을 없애고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며 간 경화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쑥은 새순을 뜯어서 쑥버무리나 쑥전을 해서 먹을 수가 있고 가루를 내어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쑥버무리는 간단하게 쌀가루와 소금, 설탕을 적절히 배합해서 찜솥에 찌면 맛과 향을 풍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 쑥을 넣어 국거리에 쓰기도 하며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쑥된장국만 꾸준히 먹어도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에 500cc의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피부염에는 생풀을 찝지어 상처에 붙이거나 씻어주면 됩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약재로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잘 맞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성장할수록 독성은 점점 늘어갑니다. 끝으로 사춘기 성호르몬 과잉으로 성조숙증이 발생하기도 하니 소량씩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